1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가 위치가 지금 식이 나와 있는데 가속도는 이제 두 번 미분을 한 거니까 일단 한 번 미분을 하면 3t 세제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a이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2'을 구하면 얘가 10인데 가속도가 0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속도 공식이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니까 t가 2초일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위치가 원점이라는 말은 위치 공식은 여기니까 이제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2a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a가 16이니까 a는 8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자,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집합이 이렇게, 그리고 fx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f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접선을 찾으려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접점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1 4f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가 2니까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8이 되겠네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 얘를 뭐 hx라고 한다면 h'x가 필요한 h'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제 먼저 h'x 미분을 하고 곱하기시니까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이렇게 x제곱 플러스 3 그다음에 f'x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h 플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겠죠.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그다음에 4 f 플라임 마이너스 1. f 플라임 1이 마이너스 1이 0이고 얘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는 접점이 여기죠.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x 빼기 x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얘 y 절편을 구할 거니까 x가 0일 때 y 값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 자, 이거는 이제 밖에서 그은 거죠. 밖에서 그은 거니까 접점의 좌표 설정을 해야 돼요. 접점의 좌표가 t, ft로 설정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를 가지고 이제 기울기 구하는 식은 f' t니까 f' t를 먼저 구해요. 3t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써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y 빼기 y는 y 빼기 y 얘를 그냥 그대로 쓸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 마이너스 t 여기 y 빼기 y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y가 되죠. 따라서 이거를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거를 한번더 정리를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x까지는 그대로 쓰고 얘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플러스 4t 마이너스 4t는 지워지겠습니다. 얘가 1,2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1,2를 집어넣는 거야. y에다 1, x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어가서 자,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조립제법 2 마이너스 3 0 5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t 플러스 1그 다음에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허근을 갖죠. 판별식이 25 마이너스 40이니까 음수여서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3이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요거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 얘가 0, a를 지나가는데 따라서 a는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번. 0분의 0꼴 극한에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f-2가 마이너스 4란 얘기고, 이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식은 로프탈 정리.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분모를 미분하면 2x고 분자는 미분하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속에 있는 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상수는 사라질 테고. 이제 0분의 0꼴이 깨졌으니까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6분의 마이너스 f 플라임
마이너스 2가 1이란 얘기죠. 따라서 F 플라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두 개를 곱하는 거네. 따라서 24가 된다. 이번 항상 이제 0볼, 0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F0이 EG0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로프탈 정리를 하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F'X 그 다음에 EG'X인데 0을 집어넣으면 F'0 그 다음에 EG'0이 3이 넘어가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식이고 다음에 세 번째 식은 분자가 0 집어넣으니까 분모도 0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G0이, G0 빼기 2가 0이니까 G0이 2란 얘기네. 그럼 이제 끝으로 네 번째는 이제 G'X, 그 다음에 이제 로프탈 정리 할 거니까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둬,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G'0분의 F0, 여기가 0이니까 뒤엔 필요가 없죠. 얘가 4란 얘기네. 얘가 네 번째 식이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G0이 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0이 4란 얘기네. G0은 2고 그럼 F0이 4니까 G'0은 G'0이 1이란 얘기죠. G'0이 1이니까 F'0은 8이란 얘기네. 2가 넘어가면.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0을 구할 거니까 H'X를 먼저 구하면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이렇게. 그럼 H'0을 구하라는 말은 F'0G0 그 다음에 플러스 F0G'0. 따라서 얘가 어느 겁니까? 얘랑 곱한 거죠. 얘랑 곱한 16이고, 얘는 얘랑 곱한 거니까 4. 정답은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6번.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주기가 4란 얘기예요. 주기가 4. 그럼 지금 이렇게 됐을 때 F 플라임 마이너스 얘가 주기가 4니까 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6. 따라서 F 플라임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5를 구하라는 얘기죠. 5가 여기 중간에 있겠죠. 얘고. 그럼 지금 요 기울기는 여기랑 같겠죠. 따라서 뭐랑 같은 거냐면 F 플라임 3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주기가 4이기 때문에 F 플라임 3이랑 같은 거야. 마찬가지로 F 플라임 5는 4를 빼버리면 F 플라임 1하고 같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라서 일단 F 플라임 X를 먼저 찾고 F 플라임 X는 얘를 미분할 거니까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F 플라임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1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두 개의 곱을 구하는 거죠. 답이 2번. 자, 이게 107번이 얘를 이제 로피탈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곱하기 식도 있고 또 합성함수 미분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된다는 말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꼴로 이제 나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FX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얘가 2차 함수 설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F1이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F1을 먼저 쓰면 1을 집어넣으면 2, A 플러스 B가 8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4라는 얘기고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을 찾을 건데 일단 전개하고 있을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b 이렇게. 따라서 f 프라임 x도 2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여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x를 쓸 건데, fx가 얘죠. 그냥 여기 뭐 식으로 써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마이너스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일단 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식으로 쓰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더하기 f'x. f'x가 얘죠. ex,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얘 제곱. 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자, 분모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그럼 b가 사라지겠네. a도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거는 분모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b가 남겠죠. 따라서 여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남겠네. 이렇게. 그럼 얘를 제곱할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풀 거니까 얘랑 풀 거죠. a가 b, 4 빼기 b죠. a에다 4 마이너스 b를 집어넣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b 플러스 2b 이렇게. 플러스 4b가 넘어갈 거야. b제곱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9는요. 따라서 b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 됐죠. b는 3, a는 1. 따라서 이제 fx가 결정이 됐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f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f2 값을 찾고 있으니까 3 곱하기 5, 그래서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일단은 얘가 이제 y축 대칭 우함수란 얘기고, 우함수. 우함수는 이제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짝수차하고 상수항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코사인 함수도 되고,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제 가는 식을 이제 굳이 쓰면 식을 이렇게 써내야 되는 거야.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짝수차항들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나에서는 의미가 f'1이 0이란 얘기고. 그럼 요 이제 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래프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W 모양이죠. 근데 얘가 y축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y축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1이란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얘가 지금 x는 2에서 절대값을 취했더니 극소값을 가지려면 상황이 x축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 요렇게 있어야 얘를 이제 밑에 부분을 접어서 올린 요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얘 그래프가 되는데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죠. 따라서 이게 다의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0이 돼야 되니까 f2가 0이란 얘기죠. 아, 그럼 이제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해결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부터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ax.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그럼 f2는 16 더하기 4a, A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를 정리를 하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따라서 나는 f1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3차 곡선이 나와 있고, 접선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접선 말고 만나는 점들 A, B, C들 찾으면 끝이 나겠네요. 일단 기울기가 2니까. 일단 접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 A 또는 B의 좌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하면, 접점은 T, F, T로 설정을 하죠. T,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근데 이제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t가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2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t 제곱이 1이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하고 1, 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 아,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고, 오른쪽에 있는 B의 좌표가 1,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C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C의 좌표를 찾으려면 직선 L의 식이 필요하겠죠. 직선 L의 식은 요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시 얘랑 다시 만나는 점을 찾는 건데, 그러면 2x 더하기 4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게 어차피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 x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해보나 마나. 따라서 점 C의 좌표가 일단 x 좌표 2죠. 여기 점 C 좌표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답이 똑같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 8 이렇게 답을 찾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직선 M의 좌표를, 직선 M의 방정식을 찾고, M의 방정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그래서 얘는 Y는 2X가 되겠죠.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2X랑 만나는 점.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얘도 인수분해를 해봐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수항은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서 얘는 1도는 마이너스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이제 4점의 좌표를 찾았는데, 이거를 이제 넓이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높이가 똑같죠? 2여서. 그럼 요, 지금 빨간색의 길이가 2인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얘가 높이가 되죠. 이렇게. 2에서 마이너스 4까지가 6. 얘가 2. 그럼, 요 밑에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높이죠. 높이가 이렇게. 그럼 2부터 8까지가 얘도 6이 되겠네. 그럼 얘도 똑같은 식이니까 6이 되겠죠. 넓이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자,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고 했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A만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만 남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요 Y는 A 그래프와 Y는 얘의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FX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F'X를 먼저 찾아야죠. 그래프 개형을 찾기 위해서. F'X를 먼저 찾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얘가 0 되는 답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 0 또는 1. 최고차항이 음수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n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야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1. 근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 그릴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x가. 그럼 일단 우리 3차함수 이걸 그리고 있어요. 0, 0이고 그 다음에 1,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5. 이렇게. 그럼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져야 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 빨간색까지만. 근데 이제 Y는 A를 그릴 건데,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만나요.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A는 0일 때. 그리고 A가 1일 땐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럼 1보다 크면 한 군데서 만날 텐데, 이게 뭐라고 쓴 거지? 1.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5였죠. 5까지는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1일 땐 두 개니까 2부터 5까지 해서 얘가 4개고 얘가 하나니까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하고 2345 이렇게.